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!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는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팀으로 보스턴을 꼽았습니다. 제일런 브라운, 대니얼 타이스, 1라운드 픽 3장, 수아 픽 2장 패키지로 듀란트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는군요. 듀란트의 나이를 감안하면 보스턴 입장에선 너무 많이 내주는 게 아닐까요? 플레이어 옵션을 거절하고 FA의 길을 선택한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과 5년 248밀리언 달러에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의 플레이어 옵션은 36.4밀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굳이 옵트인하지 않고 이렇게 재계약 시나리오로 갈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죠. 부빌과 워싱턴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. 드레이먼드 그린이 카이리 어빙의 레이커스 행 루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 그는 어빙이 레이커스로 가면 챔피언 컨텐더는 가능하겠지만 골스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말했네요. 애틀랜타는 현재 존 콜린스로 두 개의 오퍼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첫 번째 옵션은 샌안토니오의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인디애나의 말콤 브록던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하네요. 샌안토니오는 주루급 또는 1라운드 픽 3장의 딜을 원하는데 과연 성사될까요?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 영입에도 관심 있는 애틀랜타가 에이튼에게 맥스보다는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애틀랜타로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옵트인을 선언했던 존 월이 바이아웃 협상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FA 시장에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. 그에게 관심 있는 팀은 현재까지 클리퍼스와 마이애미가 있습니다. PJ 터커가 필라델피아로 갈 것이라는 루머인데요. 필라델피아는 그에게 3년 30밀리언 달러를 제시할 것으로 최근 소식이 나왔고 캡스페이스를 비우기 위해 마티스 타이브를 보낼 거라고 합니다. 터커를 얻기 위해 타이브를 버리는 건 글쎄요. 시즌아웃 부상을 당해 인디애나로 팀으로 옮겼던 리키 루비오에게 클리블랜드가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군요. 최근 덴버에서 트레이드되어 오클라호마로 오게 된 자마이칼 그린. 그런데 오클라호마 GM 샘 프레스티는 그가 다른 팀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!